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화점. 백화점 고객으로 인해서 상권이 확장? 안 됩니다. 조금 덜 되지. 네. 기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상권이 확장된다고? 직원. 지금 이거는 백화점이 있을 때,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을 때, 스타필드가 있을 때, 이케아가 있을 때, 근데 이케아는 이미 우리가 확인이 된 거야. 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근데 이케아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가 만세대가 같이 있으면 얘기가 다른 거야. 네. 만세대하고 시너지 효과 나니까. 즉 순수하게 대형 상업시설만 갖고 상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백화점하고 홈하고 이마트 한번 얘기할게. 누가 더 상권에 영향을 주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내가 단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주는 것은 둘 다 대형 상업시설인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백화점이 훨씬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네. 어떤 걸 전달해주고 싶은 건지 이해는 됐나요? 네. 네.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너무 오래된 그 사례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거든 사실은. 롯데백화점 있지? 네. 자, 건대 입구에 다 아실 거고 건대 상권 굉장히 유명하다고 다 알고 있지? 네. 그리고 요 밑에 라인이 건대 노대오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치 우리가 먹자! 먹자 골목이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놨는데 물론 여기 뭐냐 천치지 음식점들이. 이쪽이 롯데백화점이면 여기가 건대 건국대 이쪽이 먹자 골목 이쪽이 뒤에가 로데오 거리 여기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로비 있고 이거 뭐지 미용실인가? 헤어니까? 자, 음식점들 있지? 네. 드디어 나와 있네. 이 길거리 나와 있는 거. 자. 로데오 거리가 원래 의류하고 신발 이런 데가 로데오 거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 옷이잖아. 로데오 거리였다고 여기가. 레노마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더 입구 쪽으로 지금은 100% 음식점이에요. 은하수 식당도 프랜차이즈잖아, 그지? 그래서 진짜 옛날 그 문정도 여기거든? 그리고 여기 건대 양꼬치 골목이잖아. 이것도 나중에 생긴 거야. 그리고 먹자 골목은 여기 있잖아. 자, 사실은 이 백화점이 원래 뭐가 있던지 된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이전 게 없는 거야. 이 자리가 여기가 개발한 거잖아. 스타시티 뭐라고 다 개발한 거잖아. 롯데시네마하고 여기가 뭐였냐면 야구장이었어. 건대. 그치. 이만큼이 펜스가 너무 철망 같은 게 쳐져 있어갖고 이 건대 애들 야구부가 맨날 여기서 빠바 야구 연습하는 곳이야. 이 상권하고는 영향이 없었던 거였어. 지금 어떤 말이 이해되지?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좋다고 느끼잖아. 네, 예, 그럼 백화점이 들어오면 업종이 겹치잖아. 예, 예. 여기에 빈폴도 있고 예. 그 당시에 예. 그 뭐 아디다스 그 신발 이런 거 예. 여기 로데오에 그런 게 있잖아. 예, 예. 백화점에 그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그러면 백화점은 자기네가 백화점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동안 여기에 갔던 소비자들을 백화점은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럼 여기는 개별 마케팅이고 여기는 예. 백화점 마케팅이잖아. 예. 6개월간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했어. 여기 있는 업종들이 예. 우리나 신발이 여기 다 있었다고. 예. 백화점이 똑같 로데오하고 우리가 로데오가 있는 곳에 이런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잖아. 로데오가 죽어요. 문정동 로데오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든파이. 가든파이. 업종이 다 겹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가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지? 네. 겨울 추워요. 여름 더워요. 원래는 로데오 거리는 의류, 신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데오 거리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초입에는 커피숍으로 yeah. 카페 몇 개로 바뀌고 네. 안쪽은 음식점으로. 네. 근데 좀 늦었지. 원래 여기가 먹자가 세니까. 네. 여기 진짜 먹자 세요. 여기가 이 골목마다 엄청 세요. 여기. 그래서 아 백화점이 무조건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것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가나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
들어와 있고 옆에 대형 상관주들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를 확실히 느껴. 그래서 이걸 갖고 책을 맨 처음 쓸 때, 상가투자 책을 쓸 때 이 사례를 그대로 넣었었어.